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 급원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또 그 안에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전부 들어있는 그런 건강에 좋은 단백질 급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 중에 돼지고기가 27kg으로 1위입니다. 2, 3위를 보시면 소고기가 12.7kg, 닭고기가 14.2kg으로 돼지고기 소비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또 하나의 돼지고기의 장점은 100g의 돼지고기에 무려 25g이 넘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그 단백질 함유량은 우리가 흔히 단백질이 많다고 알려진 식품들, 두부의 8g, 계란의 11g, 강낭콩의 6g보다 몇 배나 많은 함유량입니다.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우려 때문에 돼지고기 소비량이 줄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저희 환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저렴할 때 몸에 좋은 돼지고기를 충분히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이 돼서 질병을 일으키지 사람에게는 절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돼지의 세포에 부착해서 증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해외의 관련 전문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인간에게는 어떠한 위험요소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 있고요. 또 유럽 식품안전국에서도 인간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없다, 즉 감염이 되거나 질병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도 열심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